제가 원래 장어를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장어를 좋아해서 많이 먹다 보니까 저희 집 외식이 항상 저희 집에 이제 삼형제거든요.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외식을 하시면 뭐 특별한 일 있거나 군대 갈 거나 그럴 때 꼭 장어를 사주셨어요. 그래서 장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어 이제 맛도 조금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먹다 보니까 이제 소금구이가 숯불에 구운 소금구이가 가장 맛있더라고요. 제가 먹어보기엔.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거죠. 이게 제일 맛있으니까 다른 것도 먹어보고 뭐 양념 바른 것도 먹어보고 고추장도 먹어봤는데 저는 가장 싱싱한 장어를 갖다가 숯불에다 좋은 숯에다가 소금만 뿌려서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. 그렇게 하게 된 거죠.